몰라 씨발. 너무 맛있겠다 나. 짜증나잖아. 물 존나 쑤셔놓으니까 살을 존나 찌면서 존나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 들려 들려. 난 피자 나라 치킨으로 시켰어. 여러분 괜찮... 오토바이 소리 들려 숙경스랑 영통 중이거든요. 근데 제가 피자 하나 치킨 우즈 시켰거든요. 백신 맞은 지 오늘 왔어 왔어. 피자 나라 치킨 깡주. 어? 너무 맛있겠다 나. 짜증나잖아. 애진다 애저지. 더블 포테이토 피자 한 판이랑 닭다리 닭다리 순살 치킨 냠냠 쭉쭉 먹어보겠습니다. 어머 여기 분들 갈릭도 안 주셨어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펩시. 잘 먹겠습니다. 역시 배신하지 않아. 피자 왜 이렇게 굳었어? 이 집 피자 좀 변했는데? 치킨. 피자가 겁나 식은. 이거 햄 느끼함. 잘 모르겠다. 치킨을 공략해야겠어. 머스타드 묻혀서. 난 치킨은 겁나 뜨거운데 피자가 와 이러노. 오늘 백신 맞은 지 1일차인데 생각보다 막 미친 듯이 아픈 건 아닌데 컨디션이 안 좋고 온몸이 뻐근해요. 야, 오늘 피자 진짜 별로다. 어느 정도로 식어야지 따뜻한 맛이 없어요. 오늘 미지근한 피자? 냠냠해. 오늘은 치킨이다. 머스타드. 안녕. 피자가 맛이 없다. 목걸이 한 게 엄청 오래됐으니까 그치? 멋있는데 언니가 운전을 할 줄이야. 맞아. 그럼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팅 간략하게 할 게 있어가지고 미팅 하고 가끔씩 가는 베이커리 가게가 있는데 거기 스콘이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이런 무화과 치즈타르트가 있어가지고 냉큼 사왔습니다. 이렇게 스콘 두 개랑 세탁기를 돌리고 있고 진진님 영상 보면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일을 갈 겁니다.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카메라만 켜봤어요. 안녕. 오마이갓. 아니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택배가 하나 왔어.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지만 케이스가 너무 때파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또 에이그라는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가 있는데 너무 예뻐 어떡해. 이렇게 에이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거 젤리 버전을 썼었는데 그게 너무 때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하드 케이스로 하나 구매해봤어요. 요런 스티커도 귀염 뽀짝하게 에이그. 제가 카메라가 노트북에 영상 추출 중이라서 뭐야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너무 예뻐. 제 핸드폰이 노란색이잖아요. 아이폰 11 옐로우인데 이런 느낌으로 맥북 카메라거든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살짝 멜론색? 예쁘게 구매를 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에이그. 아, 멋깔 난다. 미치겠네. 멋깔. 안 돼. 자, 그럼.
이게 이름이 뭐예요? 노마드 클럽이요. 앙소매드. 그래, 나 이런 컵 사고 싶다고. 얼마야? 이거 컵도 판매하시는 거예요? 귀엽다. 그치? 어, 이건 약간 캠핑 느낌인데? 팔지 않아. 어, 귀엽다. 이건 플라스틱, 제 유리. 안녕하세요. 왔어요. 나 심각하게 더워. 어, 귀여워. 처음에 말했던 카페 있지? 너가 오늘 처음 말한데? 이 카메라가 이쁘게 나오긴 하지, 봐봐. 약간 밝아. 내가 밝혔어. 밝힌 남자. 난 이런 느낌이 좋아. 좀 멀리 보는 게 좋아. 내가 알아서 아, 지끈지끈해. 만나자. 내가 찍을게. 잠깐 기다려봐. 왜 이러는 거야? 이거 뭔지 알지? 진짜. 조금만 더 뒤로 기대볼래? 맞지? 조금만 뒤로 기대볼래? 제발 다리를 뻗치고. 더 뻗쳐. 너가 지금 기어올라. 스스로가? 저 이거 아니에요. 실감이에요. 여기 투샷인가 봐. 건강해요? 커피 맛이 안 시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또 왔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다. 아니, 근데 다 먹지도 않아도 바로 간다며 새로 새로 가고. 언니, 여기 어딘지 알죠? 어디? 나 조금이 좋아하는데. 그럼 양이 좀 적다. 2인분 괜히 시켰나? 나도 먹어. 나도 먹어. 아, 매워. 매워. 그냥 항상 매워. 아직 너무 먹은 거 아니야? 이게 남자 가면 레슨도 없고. 몇 살이야? 일단 레드벨벳 쿠키 하나랑요. 어? 오징어 게임! 오징어 게임 참가하시겠습니까? 아니, 안 할래요. 저 듣기 싫어요. 제 마스크 귀엽죠? 저 무조건 술집에 있는 화장실을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. 저희 없으니까 나가게 되고 아예 자기 집 가서 생활하니까. 이거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게 이름을 못 쳐요? 그게 애초에 그런 이름이 있나 봐. 아, 약간 스콘 같은. 왜냐면 뒤집어진다. 오랜만에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. 꽤 좋아. 와우. 얘는 이쪽으로 나왔을 거야. 어. 어떻게 모르는 게 없어, 신호네. 개맛있음. 너무 아까워. 야, 천엽 맛있다. 천엽 뿌리도 맛있다. 너 내 표에 천엽 좋아해? 장이 약해. 약해. 우리 형도 약해. 많이 먹는 게 약해. 많이 먹으니까 약하지. 사실 물 존나 쑤셔놓으니까 약한 거. 그냥 안 쳐먹으면 장에 들어있는 게 없잖아. 형은 많이 안 먹잖아. 일반인처럼 먹잖아. 많이 말자 안 먹어? 그럼 저 일반인처럼 먹어.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네 유튜브 보는 사람들 봐봐. 네 한 끼 먹을 때 사람들이 놀래. 그 정도야? 가져가 두 개.
곱창이 아니라 대창이 제일 맛있어. 날 행복하게 만들어. 곱창이 제일 맛있다며. 아니야. 이에 눌러지는 이 지방들이, 이 사이사이에 끼는 이 지방들이 최고야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? 기름이 우리 피를 더럽히잖아. 요거를 먹으면 맑게 생각, 리셋! 리셋! 극과 극인데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다. Understand? 근데 곱창이 빡치는 거 하나. 양이 적어? 아니? 뭘 것 같아? 존나 비싸. 살을 존나 찌면서 존나 비싸. 양은? 존나 적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맛있게 볶아드리겠습니다. 달궈지만 먹으라고 했는데요? 그냥 알아서 할게요. 응급하러 왔습니다. 재밌게 해볼게요. 누가 아이스크림 사는지 지켜보자고. 20점 내기. 패배를 인정하십니까? 못해요. 이게 뭐야 씨발. 아주 처절하게 지셨죠? 한번 더 하자고. 제가 아이스크림 내기 이겼습니다. 한번 더 하자고. 무슨 내기 할까요? 아이스크림 범벅 내기. 다음 판에도 네가 이기면.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없고 뭐. 몰라 그냥 해봐 일단. 두 번째 판. 아이스크림은 제가 그대로 사요? 그쵸. 왜요? 아 그러니까 없고 음료수 내기로 가는 건데. 네. 네 그쪽 지면 음료수 아이스크림 다 사는 거고. 네 알겠어요. 제가 이기면 그쪽 음료수 공짜 먹는 거죠. 알겠어요. 선생님 왜 그러세요? 알겠다고요. 피지 마세요. 왜요? 다 루비가 있네. 꼭 가진 거 없는 것들이 탐욕스러워. 이걸 루비 살 수 있네요. 그것이 아니라 점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려면 꼭 루비가 필요합니다. 꼭 가진 거 없는 애들이 꼭 남의 돈을 아 여기 루비 필요 없잖아요. 안 하네. 그러니까 왜 큰 숫자만 노리셨어요? 하나 가져갈게요. 네 음료수까지 제가 살고 내 머리 왜 이래. 음료수까지 제가 살게요. 이제 나갑시다. 수고하셨어요. 네. 요놈의 아이스티로 내기 간다. 두 판 했는데 두 판 더 줬지 지금 내가. 아이스티. 더벤티 아이스티 맛있네요. 티백 맛이 나요. 아주 맛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여러분 스플렌더 꼭 해보세요. 친구랑 내기하세요. 안녕. 오늘 하루 끝. 고맙다.